안녕하세요, 이온입니다. 오늘은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 배터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 닥터로드님 멘탈이 쇼트 스트레스로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.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.0mm를 사용합니다.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.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. 신장비가 있습니다.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.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일단 훌륭합니다.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.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. 네,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되었습니다. 뒤집어야 되나? 네, 그렇죠. 전부 다 3.0. 예, 성공입니다. 어우, 전화 못 찾을 거 없죠?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, 가장 높은 블럭 전압, 가장 낮은 블럭 전압,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,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. 편차도 0.03밖에 없습니다. 네, 잘 연결됐군요.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.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.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. 15분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. 14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1.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. 1.3로 체크할. 13번 전압이 안 나오네요. 그렇죠?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.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.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.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. 아, 뜨거워. 큰일 났다. 아이씨. 아, 이게 뭐야.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.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.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온이었습니다.